네, 됐습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날 찾아요. 오늘 조금 전에 그 검찰에서 그 한국당 의원분들 20명 뭐 소환조사 통보를 했다고 해가지고 입장 어떠신지 좀 여쭤보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진 거 없고요. 네. 문희상 의장께서 먼저 조사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1일부터 4일까지 또 조사기간 통보를 했는데 그러면은. 근데 사실은 네. 그동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의원들께서 조사에 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대표님 팩트 소환장 오면은 그러면은 나가서 조사하겠다는 정기 국회에서 의원들을 소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원들을 조사하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조사받고 제가 제일 먼저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르신 분들 뭐 공천 가산점 준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말씀 좀 하셨는지요? 저희가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인 분들은 사실상 이 잘못된 잠깐만 좀만 쉬었다 합시다. 내가 지금 숨이 차서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저항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기여도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 국정감사 끝났는데 그럼 수사 혹시 받으러 가실 계획이세요? 아니, 응? 정확히 일정 되셨어요? 국정감사 끝났는데 이제 출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국정감사가 제가 조금 이제 겸임 상임위 같은 게 남아 있고요. 곧 일정을 조율해서 출석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달 내라든지 뭐 다음 달 교섭단체 달에... 대표 연설이 또 있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정해서 나갈 거예요. 곧 나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꾸 맨날 물어보고 그래요. 가세요.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최이배 의원의 방에서 못 나오게 직접 드셨습니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힘내세요! 최이배 의원 감금하게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오늘 진술 법관 행사할 테니까 회의가 불법이면 왜 막아낼 이유가 있습니까?